아, 모처럼 날씨가 겨울인데도 봄 날씨 같아가지고 춘천 쪽으로 강천 쪽으로 지금 왔는데요. 그래서 산에는 아직까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상고대도 있고 볼만하네요. 의암 선생 그 기념관 앞에 차를 세우고 오늘 강변을 돌아서 북한강하고 홍천강 줄기를 돌아서 한 30km를 라이딩 하려고 왔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의암 선생 기념관 좀 한번 들어가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춘천에라 오게 되면 춘천에 그 의암호가 있잖아요. 의암호가 춘천에서 가장 큰 지금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그게 의암호잖아. 의암호. 근데 이 의암 민족의 지도자 의암 류인석 선생 그 호를 따서 의암호가 된 건지 그 의암호를 따서 의암이 호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의암입니다. 의암. 류인석 선생의 호가 의암이에요. 그 호수가 정말 멋있어요. 가보셨죠? 너무 멋있어 그게. 여기 1.5km를 경사도 12%로 올려왔는데 이 고개가 이름이 뭐냐면 내가 얘기해볼게요. 맞춰보세요. 술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나요? 어나요? 안 어나요? 냉동실에 넣으면? 이 고개가 뭐냐면 수러닉 고개래요. 수러닉 고개. 근데 엄청 힘들어. 무서웠어요 여기. 이게 싸우는 무서워. 우리가 지금 여기가 북한 강변 도로를 지금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이 위쪽이 이 남이섬. 남이섬 잘 아시죠? 남이섬이고 저기 북한강이 흘러흘러 내려가서 저 밑에 가면 두물머리. 잘 아시죠? 두물머리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바라가서 미끄러워. 그래가지고 걸어가고 있어. 라이딩 끝나고 나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여기 춘천 하면은 유명한 숯불 닭갈비를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딩을 30km 했으니까 맛있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닭갈비가 이거 가고 있어요. 춘천 닭갈비를 먹어보겠습니다.